안녕하세요, 레드망고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홍대점에 방문을 했었는데요. 홍대에 저 아는 동생이 뷰티 카운셀러로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. 어바웃미라는 그 삼형사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인데요. 거기 매니저로 있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뷰티 카운셀러로 일을 했어서 좀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성분도 잘 알고 그래요. 그래서 좋은 제품을 좀 권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몇 가지를 권해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리뷰를 해드릴 건데요. 지금은 화장을 한 상태라서 클렌징 밤 제품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짜자잔, 여기 화면에 네. 레드밤. 이 제품은 레드 레시피 클렌징 밀키밤이라는 제품이에요. 우유 성분도 들어있고요. 칼라민 성분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수두 치료제에 칼라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세안 후 자극을 케어해주는 역할을 해요. 그리고 레드 컬러잖아요. 그래서 레드 레시피가 이제 들어있는데 뭐 작약, 사막, 장미, 그리고 연꽃, 뭐 레드 와인, 토마토 석류. 이런 이제 레드 컬러의 제품들이 들어있고요. 또 비타민 추출물이 들어있는데, 비타민 성분은 산전나무 열매에 그 성분이 들어있어서, 피부를 밝게 하는 그런 이제 브라이트닝 효과까지 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이제 메이크업을 한 상태라서 클렌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90ml 정도 들어있어서 좋고요. 그리고, 요렇게.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먼저 사용을 해주기 전에 향을 맡아봤는데 장미 향이 나네요. 네, 이 제품을 먼저 사용을 해줄 건데요. 이렇게 제형이 보이시는지 이렇게 화면으로 잡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약간 밤 타입으로 돼 있고. 약간 딸기 같은 그런 컬러예요. 그런데 진짜 레드 컬러로 돼 있어갖고 조금 되게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를 밤을 떠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. 클렌징을 하는데 먼저 이렇게 묻혀주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떠서. 사용감이 좋네요.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되게 부드럽고 좀 얼굴이 이렇게 오일감이 좀 있긴 있어요. 그래서 되게 촉촉한 느낌 되게 많이 드는데,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신기하네요. 클렌징이 되게 뭐라 그러지?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이걸로 사용해서, 이제 화장솜을 사용해서 입까지 같이 또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, 이렇게.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준 다음에 립 화장 부분도 이렇게 따로 지워주겠습니다. 요렇게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? 얼굴은 이제 요렇게 부드럽게 클렌징 한 후에 미온수로 좀 이따가 헹궈내겠습니다. 사용감이 부드럽고 굉장히 촉촉해서 좋아요. 클렌징, 일반 클렌징 같은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.
우유 질감이 들고 우유가 확실히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노폐물 제거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근데 피부 진정 효과에도 칼라민 성분도 들어있고 하니까 굉장히 진정 효과도 있으면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촉촉하네요. 사용감이 이게 눈화장까지 같이 이렇게 지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그냥 아이 리무버 사용하지 않고도 지울 수 있는 그런 오일감이 느껴집니다. 세안을 하고 오겠습니다. 굉장히 세안을 하고 왔는데 당김없이 촉촉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. 세안 중간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우유 같은 그런 세안을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요거는 좀 사용감도 굉장히 촉촉하고 해서 계속 사용하게 될 제품 같아요.